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제가 전 세계 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최근에 제 지인이 너무 재밌는 사진을 보내줘서 제가 여러분께 이걸 공유를 합니다. 글로벌 유명한 사람들을 어린 시절 사진 가지고 뭐 합상을 한 거겠죠? 여기 보시면 프란시스 교황 모습이고요. 여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습.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고요. 보시면, 퀸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김정은. 김정은은 너무 심하게 귀엽게 한거 아닌가요? 보리스 존슨, 영국 전 총리.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너무 과하게 귀엽게 만든 거 아니에요?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짤을 보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또 이것도 진짜 웃겼어요. 줌 미팅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오디오 온리 때는 왼쪽처럼 실상은 이런데, 위드 비디오. 영상을 보여줄 때는 오른쪽처럼 된다. 그래서 줌 미팅 많이 하던 저로서도 갑자기 뜨끔하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유를 먼저 해드립니다. 최근에 남미 파라과이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의 페냐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국교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요. 개표 결과를 보면 집권당의 페냐 후보가 43% 득표했고요. 좌파 성향의 알레그레 후보는 27%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페냐 후보가 이겼는데요. 이번 파라과이 대선은 파라과이의 부패, 그리고 대만과의 국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콜로라도 당은 보수 성향인데 이번에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파라과이의 유권자 수가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과 의회, 의원, 주지사를 선출하는 이 선거 투표율이 63%를 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중국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13개국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집권 여당 보수가 이겼는데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 흥미롭습니다. 파라과이 이 대선에서 1등을 한 사람은 집권당 후보이고요. 집권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2위가 뭐 중도 좌파라고 하지만 좌파입니다. 3위를 했던 후보가 보수층 후보인데요. 그 보수층 3위 후보가 부정선거를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하면서 그 후보가 구속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깜짝 돌풍을 일으킨 사람이 이번에 3위를 한 쿠바스 후보라는 사람입니다. 거의 22% 넘는, 그러니까 2등을 한 좌파 후보와 거의 비슷한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깜짝 득표율을 보였던 3위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파라과이 매체 라나시온 그리고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요. 이 3위 후보가 체포가 됐습니다. 죄명은 뭐냐 하면 공무집행방해, 치안교란, 선거법 위반, 강요 이런 혐의로 구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3위 후보, 3위를 했던 쿠바스의 지지자들이 대선이 실어진 다음 날부터 파라과이 도시 곳곳에서 이번 선거의 투표와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부정선거다, 과격 시위를 벌여왔다는 겁니다. 선거 직후에 이 3위를 한 후보 쿠바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요, 이번 대선이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폭력 행위를 선동했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많이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을까요?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한 후보들 대부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체포되고 이렇게 됐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았죠. 브라질의 볼소나루 전 대통령도 대선 불복 시위 폭동을 조장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파라과이에서도
이거 선거 이상하다. 전자개표 문제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파라과이 대선 3위 후보, 이 사람도 보수 후보입니다. 이 사람도 체포가 됐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지난 1월 달에 브라질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선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죠? 당시에 낙선을 한 보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궁과 대법원, 의회 등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죠. 그때 브라질에서 시위가 정말 한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났습니다. 한달 동안.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상관하지 않고 한달 동안 계속 시위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도 전해드리면서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와, 대단하다, 브라질 사람들. 이랬는데, 그 브라질의 보소나루는 지금도 경찰에서 폭동 조장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선거, 전자개표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나올 때마다 피해자는 항상 우파 성향의 후보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전자개표 시스템으로 인해서 뭔가 매끄럽지 않게, 그리고 뭔가 의혹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매번 우파 후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라과이에서도 물론 집권당이 보수층이 이긴 했지만 여기서도 전자개표 때문에 3위를 한 후보가 좌파 후보한테 표를 많이 뺏겼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과이 선거가 끝났는데도요,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파라과이 대통령 선거는 양안 대리전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우파의 페냐 후보가 친중 알레그레 후보에 완승을 했습니다. 완승을 했죠. 그래서 평소에는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외신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이유가, 눈길을 끈 이유가 파라과이의 양 후보가 지지하는 쪽이 달랐죠. 양안 관계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1972년에 미국이 원 차이나 팔리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뒤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대만과 단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는 대만의 정식 수교국 13곳 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라과이 대선에서 두 후보 간에 대만과 중국 어느 편에 서는 게더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극명한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차이나머니를 앞세운 중국, 그리고 중남미의 거세게 일렁였던 온건 좌파 물결, 핑크 타이드라는 게 이제 뭐 빨갛진 않고 핑크다, 그래서 약간 온건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핑크 타이드가 휩쓸고 있는 이 물결이 이번에 파라과이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고무적인 결과이긴 합니다. 파라과이는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 좌파 정권이 우후죽순 들어선 중남미의 핑크타이드 속에서 몇개 남지 않은 우파 정권 명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남미로만 한정을 하면요. 주요 13개 국가 중에서 3개 나라만 우파로 분류가 됩니다. 어디냐 하면 에콰도르,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에콰도르,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런데 이번에도 우파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3위를 한 우파 후보가 전자개표 문제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고 경찰에 체포, 구금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더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물론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말할 것도 없죠.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